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오류가 생겨서 오전 9시 27분부터 10시 30분까지 1시간 가량 접속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장애 발생에 따른 전자입찰 자동 연기 공고 기준에 따라서 공고 개찰일시와 입찰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가 각각 오전 11시 반과 오후 1시 반으로 연기됐습니다. 조달청 관계자는 연말에 입찰이 몰리면서 발생한 과부하로, 나라장터 접속이 일부 느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